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툴타임에서 WSL을 설명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WSL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WSL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눅스를 이용해서 시어너를 GCC로 실행시킴으로써 동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윈도우 운영체제입니다. WSL은 윈도우 서브 시스템 폴 리눅스의 약자입니다. 즉, 윈도우의 하위 시스템으로 리눅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WSL을 사용하면 기존의 VM을, 즉, 버추얼 머신을 실행하며 발생하는 CPU와 메모리의 문제나 복잡한 네트워크 설정 없이도 윈도우 10 혹은 윈도우즈 서브 환경에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SL은 윈도우에서 GNU 리눅스 계열의 실행 파일 표준인 ELF, 바이너리 파일들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리눅스 실행 파일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추가해주는 아키텍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과거 네트워크가 발전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PC에서 작동하던 프로그램이 강세이던 시절에는 윈도우가 강세였습니다. 이후 모바일의 시대가 되고 네트워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분산 환경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특히 서버 환경이 중요해진 시대에는 값비싼 윈도우 서버로 서비스를 운영한 것은 무리였고 무료이거나 혹은 무료에 가까운 리눅스 운영체제로 서비스를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의 환경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쪽의 개발 도구들이 발전하는 것이고 수많은 웹 서비스는 리눅스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컴퓨터 사용자들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게임은 클라이언트 기반이기 때문에 윈도우 게임 시장은 모바일 그리고 콘솔 시장과 더불어 꽤나 큽니다. 그러므로 서비스를 이용만 하는 사용자와 서비스를 제작하는 개발자는 따로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2022년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이해와 깊이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WSL은 이를 좀 완화시켜주는 해결책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쉘 기반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들은 내부의 기술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나 내부 동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리눅스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WSL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경량화된 가상 기술을 사용하여 리눅스 운영체제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커널이라 부르는 윈도우즈 내부 시스템 기술을 이용하여 리눅스를 구동시킬 수 있으며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윈도우 10 홈 에디션에서도 적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VM을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제약들이 있던 점을 떠올리면 이런 경량화 기술은 대단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WSL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최근의 클라우드 개념과 비슷하며 가까우며 과거 방식의 버추얼 머신 개념과는 살짝 거리가 멉니다. 가상화라는 개념은 같으나 과거 VM 방식대로 운영체제를 하나를 통째로 복사해서 작동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실행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라이트웨이 방식, 즉 경량화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경량화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리눅스 등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위해 윈도우즈 위에 VM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리눅스 전용 노트북을 구입하거나 부트 영역을 해킹해서 두 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WSL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리눅스를 처음 접하고 리눅스 시스템 설치 및 이중 부팅과의 실험이 하고 싶지 않은 경우 리눅스 운영체제를 완전히 배우지 않고도 리눅스 명령줄을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WSL을 실행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즉, 뭐 버추얼 머신보다 훨씬 빠르고 재부팅을 해야 할 필요 또한 없고 WSL을 사용할 윈도우 컴퓨터의 CPU와 메모리 속도만 확보하면 되며 속도가 느린 시스템을 사용하느라 고통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운영체제에 VM보다 더 완벽하게 통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윈도우에 WSL 설치하기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WSL 설치에 앞서 윈도우 버전을 이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윈도우 10에 20H1 이상 버전이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윈도우 설정에 들어가서 시스템에 정보를 클릭하고 윈도우 사양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에 들어가서 이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깔기 전에. 자, 먼저 안 하신 분들은 먼저 이것부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신으로 해둔 다음에 검색창에 파워쉘을 요 관리자로 실행으로 엽니다. 관리자로 열어서 저랑 똑같이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친 다음에 실행해 줍니다. 저와 같이 실행해 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 또한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한 뒤, WSL 인스톨로, 전 이미 설치를 해서 안 하겠지만, 더블 인스톨을 깔아서 WSL을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깔으셨으면 그 다음에 컴퓨터를 먼저 재부팅을 한 뒤에 WSL set version 이걸 초점으로 인해서 WS2로 버전을 변경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셨으면 검색창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설치하고 싶은 리눅스 백보판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눅스 백보판인 우분투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분투 22.04 LTS인 최신 버전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여기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지정하는 입력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다 설치하신 뒤에 다시 파워쉘에 들어가서 WSL-L-V를 쳐주시면은 잘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버전 2가 잘 설치되었다고 위와 같은 화면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WSL2를 성공적으로 다운로드 하였습니다. 설치하였습니다. 이제는 리눅스를 사용하여 시연어를 컴파일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분투로 들어간 뒤 일단 시연어를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GCC 컴파일을 따로 설치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sudo apt get install gcc를 함으로써 gcc를 설치해 줍니다. gcc가 잘 설치되었다면 where is gcc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practice라는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vi 에디터를 이용하여 그냥 간단하게 hello world를 출력하는 C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GCC로 다 작성을 한 다음 GCC로 hello.c를 컴파일한 뒤 a.out 파일을 실행시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hello world가 제대로 출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vi 에디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하여 이런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 크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윈도우 64, 이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전 이미 다운로드를 하였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다 되셨으면은,
이 마켓에서 WS를 사용하여, 아니, 요 WS, WLS,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요 우분투에서 코드 점이라고 실행하시면, 다운로드가 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되게 됩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아까 만들었던 pello.c 파일과 a.out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빔을 사용하지 말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도 잘 수정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